인천 상륙작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폭탄을 800톤을 투하했대요. 지하 요새 같은 것을 만드는데 거미줄처럼 개미집처럼 일본군의 화포와 총기는 쉬지 않고 불을 뿜었다고 그래요. 지휘부에서 내린 지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제5 해병상륙군단이 1945년 이날이 이오지마 전투의 결정적 하루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전투사라는 말을 가끔 해요. 작전사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전쟁 속에 있었던 일련의 작전, 전투를 기록 연구했다. 그래서 그것을 작전사, 전투사라고 불러도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용어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코너처럼 개별 전투들을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엮어서 연구 분석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전례 연구 혹은 전운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전례는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앞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이오지마 전투의 전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전투가 상당히 풍부한 전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의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이오지마 어디냐면 도쿄부터 10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 작은 화산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35일 동안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 35일간 전사상자가 양측 합해서 5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격전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오지마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미국, 일본 양측이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항공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 또 중간 기착지라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으로 최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 괌을 거쳐서 중간에 어디를 한 군데를 들려야 돼요. 거기에 최적지가 바로 이오지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군이 미국의 본토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지마를 가리켜서 2차 세계대전기에 미국은 조금 과장해가지고 이곳을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일본은 바다에 떠있는 요새라고 불렀죠. 그래서 미군은 처음부터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많이 한꺼번에 투입하기로 합니다. 미 제5함대의 항공모함, 순양함 이렇게 해서 450척, 미 제7공군 전투폭격기 1000대, 그리고 제5 해병 상륙군단 11만 명을 공격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건 조성을 해서 지상군을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죠. 그래도 조금 감이 안 잡히시면 인천 상륙작전 있죠? 거기에 투입된 미 해군 함정이 261척, 병력이 그때 7만 명이 투입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작전이었던 거죠. 일본 측도 이런 미국의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서 배치를 했어요. 일본군 109사단을 주력으로 한 2.1만 명 정도를 모았는데 실제 전투 병력은 1.6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나머지는 미미했어요. 함정은 뭐 10척 정도. 전투기 연락기 합쳐서 30대 있었는데 또 구형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던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군은 어떤 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있었냐? 해군군 화력으로 6개월간 섬을 초토화한 후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최소 피해로 최단 시간 내에 목표를 확보한다,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부대도 준비된 방어로 하고 있는 적을 상대로 그런 식의 작전 개념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 일본군의 작전 개념은 섬을 요새화하고 고수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일본군은 만화 영화 속 지하 요새 같은 것을 만드는데 거기가 온도가 지하로 내려가면 50도래요. 그 50도에서 땅굴을 9m에서 20m까지 파고 그걸 전부 다 화산재랑 섞어갖고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미군이 공격을 개시한 것은 1944년 6월 중순경입니다. 산발적으로 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산발적으로 포를 쏜 이유는 한 포든 공군의 폭격이든 그것을 쏴놓고 일본군이 움직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다시 폭격을 하고 사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포탄을 가장 길게 퍼부은 것이 바로 이 이오지마 전투죠. 얼마나 많이 포탄을 퍼부었냐면 B-29 폭격기 있죠? 그 편대가 일일 최대 폭탄을 800톤을 투하했대요. 해군 한 포는 많을 때는 150척의 함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서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해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 캐딜락 한 대 날아간다 이랬어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거를 수개월 동안 아끼지 않고 쐈던 군사적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있는 폭탄, 없는 폭탄을 다 퍼붓고 나서 피해 평가를 위해서 항공 정찰을 해보면 어디선가 일본군이 나와 있는 거야.
방어 준비를 하고 경계를 서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되니까 계속 포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나 폭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 제5 해병상륙군단이 1945년 2월 19일에 이오지마 해안에 상륙을 시도합니다. 이날이 이오지마 전투의 미군의 결정적 하루입니다. 2월이 됐어요. 상륙군 사령관인 해리 슈미트 소장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열흘 동안 더 집중 사격을 해달라. 그런데 해군 상륙 지원 전단이 탄약 부족을 이유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오지마에 이 정도 쐈는데 더 이상 일본군 안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제 요청을 하니까 사흘간 상륙 준비 자격을 해줍니다. 45년 2월 19일에 미 제5 해병 상륙군단이 이오지마 해안에 상륙을 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일본군의 반응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일본군과 이전에 교전해본 경험이 있었던 장면이라면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한 유인책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일본군과 교전해본 경험이 없는 미 해군은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고 무력화되었거나 어디론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안 상륙 후에 1시간 지나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 해병이 어떻게 했냐면 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평소 이동할 때처럼 밀집해서 산 쪽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때 일본군의 화력이 미군에 집중됩니다. 일본군을 갖고 있던 모든 화기를 총동원을 하죠. 상륙을 했으니까 그 뒤는 바다잖아요. 더군다나 이 해안이 화산재로 된 해안이에요. 엄폐물이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일본군이 사격을 집중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 번에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 단 하루에 548명이 전사하고 1755명이 부상을 입어서 전투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이 어떻게 하느냐, 상륙을 해서 교두보 확보를 하고 지상작전 단계로 전환이 되면 투입하려고 했던 보병부대를 앞당겨서 상륙시킵니다. 2월 21일 전차, 장갑차, 기관총으로 증강된 보병을 주공부대로 투입을 하죠. 미 보병은 주변 고지 비행장을 조금씩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왜? 숫자가 많고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최초 작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선정했던 스리바치산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방이 절벽에 가까운 악산이에요. 그리고 기관총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산 꼭대기에는 야포와 박격포가 있어서 올라오는 미군을 보고 바로 쏘죠. 중간중간 산마루에서 꼭대기까지 2중 3중으로 유기호, 벙커, 참호, 교통호, 자연장애물, 인공장애물, 정말 이건 마지노선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틀 걸립니다. 미 해병대와 투입된 본대로서의 보병 합동부대가 스리바치산을 점령한 게 2월 23일이죠. 이때 미군이 저 유명한 사진 이오지마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해병대를 찍습니다. 전투에 동행했던 AP통신의 조 로젠탈 기자가 찍은 것이라고 하죠.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도 받았는데요. 이 사진이 오랫동안 해병대 정신의 상징, 태평양 전쟁 시 미군의 활약 이런 것과 동일시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워싱턴 가보면 곳곳에 이 동상, 건물,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 기자가 아니라 전투원이 직접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전장의 실제감이 확실히 드러나는 사진인데 이런 모습은 연출이 없는 날것 그대로인데요. 시간적으로도 로젠탈이 찍은 것보다 먼저 찍은 거래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는 이 사진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아니랬던 판단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았던 미군이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제1차 목표인 스리바치 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오지마 전투의 두 번째 결정적 하루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마나산 일대의 전투가 어찌나 맹렬했던지 보기 분색이라고 불렀대요. 일본군을 그냥 완전히 다 경멸해야겠다. 전차와 장갑차에 화염방사기를 달아요. 수류탄을 아낌없이 던져요. 일본군이 놓인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2차 세계대전사에서 유일하게 공격부대 선봉에서 싸운 사성장군 쿠리바야시 타다미치입니다.